자, 경기만 넘어가겠습니다. 매치 포인트. 먼저 저 이준희 선수의 진영 보라색 7시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맵 이름처럼 이번 경기를 잡아내면 바로 맵, 아, 그게 끝납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1시 지역. 프로토스 박영민 선수입니다. 공군 에이스의 마지막 선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공군 에이스는 특히나 박영민 선수 마지막 주자로 나왔기 때문에 4명의 선수를 상대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당장 뭐 송정구마, 허영무, 이성우, 차명환 선수까지 뭐 생각하다가 지금 경기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영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언급해주신 송명구, 허영무, 이성우 선수, 차명환 선수를 제외한 이 세 명의 선수 아주 다전의 경험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2단계만 넘어선다면 그래도 충분히 선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센터로 일단 중앙전 한번 보내봅니다. 박영민. 일단은 뭐 정찰을 꼼꼼하게 해야 되겠고요. 예, 정찰한 이후에는 분명히 박영민 선수도 예, 이 혹시나 뭐 공군 에이스가 0-3으로 스코어가 뒤지는 상황에서 준비를 했다면은 분명히 준비한 뭐 전략이라든지 운영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이뤄내기 위해서는 프로브 이 프로브 유니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서 컨트롤 해줘야 되겠죠. 박영민 선수와 이성훈 선수의 만남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네. 일단 뭐 유준희 선수를 넘어서야지 뭐 이성훈이라는 그런 존재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유준희 선수는 전혀 뭐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전혀 강해집니다. 바로 이게 묘한 2년과 연결되어 있는 이성훈 선수와 네. 또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유준희를 일단 넘어야 됩니다. 지금 상대는 유준희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뭐 이성훈 선수 아무래도 팀이 또 3-0으로 앞서고 있다 보니까 일단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는데 일단 경기석에 들어서면은 네, 다시 또 표정이 또 기대가 되네요. 표정이 기대가 되네요. 네. 이성훈의 그리고 이성훈 선수의 네. 표정을 네. 주의깊게 보는 네. 네. 주의깊게 보는 남성이 있어요. 네.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포지송환 이후에 앞마당에 넥서스를 워프합니다. 아, 그리고 오, 박영민 툭툭 건드려주는 예 이런 아, 무단기하죠. 야, 프로 움직임 좋은데요. 일단 타이밍을 굉장히 좀 늦춰줍니다. 예, 해처리를 짓지 않으면 예, 남은 자원으로 저글링을 6개까지 생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바로 캐논 지어주는 모습 좋고요. 네, 시간을 좀 더 길게 끌어줬습니다. 박영민. 예, 유준이 진짜 기회입니다. 기회. 올킬할 수 있는 기회.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뭐 자신의 그 능력으로 만들면 되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오. 이번 시즌 진짜 그 네. 이재호 선수가 특출나게 굉장히 잘해서 세 번의 올킬을 경험한 것이지. 예. 자, 유준이. 박영민 선수가 프로브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예. 부분이요. 앞서서 출발한 예, 첫 번째, 두 번째 저글링과 뒤에 세 번째 저글링과의 격차가 엄청 컸잖아요. 그만큼 프로브로 시간을 끌어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앞마당 그리고 본진 쪽에 있는 그 미네랄 덩이를 이제 클릭을 해가면서 저글링의 그런 속도 자체를 좀 늦춰지게 만들었는데 야, 유준이 벌써 개발하는데요? 어차피 유준이도 네.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한번 이제 뛰었던 건데 자 앞마당 지역에 일단은 뭐 미네랄을 잔뜩 채취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박인민 선수도 본진 지역에 어시뮬레이터 워프 본격적으로 앞마당 활성화. 유준이 역시 11시 지역의 넥서스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해처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양 선수 일단 초반은 무난하게 시작을 하고 있죠. 뭐 이 정도까지는 뭐 다른 큰 액션을 취하기에는 뻔히 다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적은 오버로드 박인민 선수는 또 프로브로 정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대단한 액션보다는 무난하게 중후반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요. 예, 지키는 과연 예, 누구라는 그거, 예. 단어가 안 나오면 지금 여기 용산에 모든 사람한테 쏴야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격이 저분은 네 오? 카메라를 즐기시는 분인데요. 네. 오랜만에 만나뵙습니다. 예. 네. 기적의 역 올킬이 나오면 동시에 기적의 3연승입니다. 공브레이스. 그렇습니다. 모든 기적이 좀 섞여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칸도 좀 기적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너스리그 포스트 시즌에 가기 위해서는 기적이 한 두세 번은 필요할 그런 시기에요. 네, 지금 오늘 만약에 올킬로 해서 점수를 많이 좁혀준다면 기적의 첫 발자국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민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박영민 역시 기적의 역올킬과 기적의 공군의 3연승을 위해서 프로브를 부지런히 돌립니다. 그렇죠. 정말 욕심이 날 거예요. 공군이 창단한 이래로 3연승을 거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역올킬과 3연승 욕심이 날 법합니다. 네. 공군에이스의 그 역사에 적힐 수 있는 거예요. 공군에이스 8, 며칠 3연승
공군 에이스의 역사에 남게 된다는 것은 그건 국가의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공군은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 여기 현장에서 통계학적으로 지금 선수들의 실력을 분석하고 있는 분들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루트를 한번 씌워보고 지금 대차 대조 표를 만들어 가면서 지금 과연 미나를 지금 몇 개를 먹었을 그렇습니다. 때 얼마만큼 박영민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입문해야 돼요. 통계학에 입문해야 네. 돼요. 예. 네. 저번 경기 때는 몇 분 몇 초 때 질럿이 달려갔는데 네. 네. 이번 경기 때는 몇 분 몇 초 때 달려가는 것인지 그 선수의 컨디션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과연 이 게이트웨이는 제대로 워프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에 빠져있는 동안 일단 상단 11시도 박영민 선수가 살펴봤습니다. 유준희 선수의 이런 확장 능력은 박영민 선수 절대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를 좀 좋아하시는 그런 여성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통계가 필요합니다. 예. 네. 물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그게 어려웠어요. 네. 네. 저도 뭐 산수는 좋아했는데 수학이나 통계학을 싫어했죠. 그랬나요? 네. 산수요. 산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자 한번 밀어 넣어서 예, 방금 또 오질럿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 저희가 통계학 얘기를 이렇게 열어올리고 있을 때 김가열 감독은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있었을까요? 공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얼마나. 어쩌고니가 네. 이제 없어지겠죠, 예. 네. 예, 빨리 경기를 보여달랍니다. 예. 자, 일단은 예, 커세어가 나오긴 나왔는데 스파이어도 좀 빠르게 올라간 상황이라서. 네. 스콜리가 나왔고요. 야 오질럿 한번 봤다면은 일단 질럿이 한번 달릴 것이라고 예측을 해보겠고 그렇다면 유준희 선수가 한번 소수의 뮤탈리스크라도 한번 생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매치 포인트에서 박영민 선수가 저그전을 치렀을 때는 예 저글링 시야에 좀 들키지 않게끔 질럿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이득을 본 건데 지금 뭐 유준희가 다 파악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야 지금 예 유준희 선수의 11시 지역 쪽에 이 양이 많은데 일단은 뒤쪽에 성큰이 지금 변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마당 역시 일단 하나 정도가 준비됩니다. 예. 나눠갑니까? 성큰 두 개 정도면은 질럿이 예, 달라붙어서 해처리라든지 아니면은 드론까지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뒤쪽에 머물게 했고요. 양쪽으로 올라갑니다, 박영민. 일단 추가적으로 저글링이 뛰어오지 않으면 분명히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예. 야 이쪽에 좀 거주를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성큰 두 개를 버티는데요. 버티는 이들이 저글링이 와서 저 질럿을 다 잡아먹으면 유준희 선수 이거 선방해줬다고 볼 수 있어요. 야, 이 양 선수가 어느 정도 선방해준 부분이죠. 뭐 박영민 선수도 유준희 선수의 그 드론들을 잡아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이고, 네. 뭐 유준희 선수도 마찬가지로 수비를 해냈으니까 일단 한번 쉬면서 드론 생산을 해줄 타이밍을 걸었고요. 자, 일단 질럿 찌르기 11시 들어갔다 평균치를 뒤쪽으로 뺐고요. 자, 유준희 선수 뒤쪽으로 바짝 붙여서 썬큰을 활발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뒤쪽 완전히 병력 빼고 있는 박영민. 좀 더 피해를 박영민 선수가 좀 더 피해를 입혔어야 되는데 유준희 선수에게 어느 정도의 작은 성과는 있었지만 아 정말 커다란 성과는 이제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예 추가적으로 저글링이 왔고 질럿이 막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박영민 선수가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러면서 저그는 언제든지 유연하게 체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건 저글링인데 저글링 이후에 럴커인지 히드란지 뮤탈리스크인지 예, 그 부분이 중요한데 럴커를 봤어요 다크 템플러로요. 자 이렇게 현재는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상대편의 그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박영민. 그리고 병력들을 뒤쪽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일단은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소환하거든요. 야 야, 저거 사랑해요. 예. 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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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지금 저 러커도 드라군의 공에 한번 얻어맞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사이너시스 한 방만 날아갔으면 러커도 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체력이 차 오르고 있네요. 네. 오, 혹시나 박영민 선수가 예, 질러 스피드업 이후에 예, 커세어를 모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유준희 선수가 스코지를 다수로 뽑아 생산했습니다. 자, 일단 사이너시스 브루트로 옵니다. 박영민 선수가 지금 컨셉으로 모으는 건 뮤탈리키가 무섭기 때문에 모아주고 있는 것인데 아 스콜지가 좀 많이 생산이 됐고 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박영민 선수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유준이 자 러커 내기와 더불어서 이제 서서히 압박을 준비를 합니다. 야, 거세 환기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한 번 더 보고 혹시나 늦은 뮤탈리스크 생산하게 된다면 컨셉으로 더 생산해주려면 박영민 선수의 생각이고요. 자 시간 올라갔다 유준이 선수 자, 박영민도 정확히 정보를 얻은 후에 병력들을 운영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이 거세어로 유진희 선수의 토크트리 상황, 본질의 하이브까지 완성되어 있는 상황을 만약에 확인하게 된다면은, 박영민 선수는, 예, 미네르 멀티를 가져가면서 안전하게 수비를 하고 5시 멀티를 가져가주고, 예, 그런 움직임보다는 좀 적극적인 공격을 좀 퍼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첫 번째 커세어가 앞마당 지역에서 잡혔고 본진 지역의 그 상황을 제대로는 못 본 듯해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박영민 선수가 노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커세어로 정찰을 갔는데 그 커세어 정찰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정도 되면 충분히 이제 저가 하이브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네,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커세어가 있고 커세어를 조금만 더 모아서 다크트플러를 생산해주게 되면 어쨌든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되지 않으면 센터쪽에 많은 수의 오버로드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럴 때 다크트플러를 좀 활약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좀 더 모으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스타게이트 프로 안 들어옵니다. 파이런을 소환하면서 아직까지 대기 중인 상황. 야, 넥서스의 프로브까지 생산을, 예, 어느 정도 정지시키면서 지금 유닛의 모든 걸 퍼붓고 있는 박영민이에요. 지금 다크가 많이도 필요 없거든요. 한 개에서 한 두 개 정도만 센터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예, 눈에 보이는 저글링이라든지 뭐 기타 뭐 다른 유닛들을 좀 잡아먹으면서 시간을 벌면 토스는 그것만으로 좋은 겁니다. 자, 이것도, 예, 옵저버가 나온 뒤에는 다크로 또 저 러커를 물러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아, 이것은 빠져나가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결국 다 잡히네요. 아, 자, 이러면 오히려 유준희 선수가 뉴탈리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나가는데 박영민 선수. 박영민 선수 커세어를 별 무리, 부담 없이 던져주고 이동합니다. 러커 아직까지 저글링, 방일업된 저글링, 러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러커가 동일업 상황이 됐습니다. 박영민. 예, 박영민 선수가 지금 타이밍 굉장히 잘 잡았고요. 지금요 유준희 선수가 부랴부랴 지금, 예, 러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 잘 노려야 돼요. 위쪽에 들어가서, 예, 위쪽 라인 쪽으로 좀 움직이면서 박영민 선수는 스톰 좀 써줘야 되고요. 문제는 박영민 선수가 지금 옵저버가 많이 없다라는 거, 예, 유준희 선수가 한두 번 정도만 옵저버를 이렇게 딱 잡아준다면 그냥 시간 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옵저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진격이 막히느냐 마느냐거든요. 예, 질렀을 때 손 내려갖고 언덕을 같이 아래쪽에서 들어갖고, 예, 들어 안쪽에 딱 컨트롤러니까 위치가 너무 좋아서요. 지금 질러 아래쪽에 질러서 어떻게 했나요? 질러! 일정 저거 깼고! 자, 명기에 질러서 유준이의 본지 쪽으로 달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민. 네, 그렇죠! 그리고 드라군과 하이템플러는 추가된 질러과 유닛만 합쳐서 드라이 쪽으로 공격하는 패턴. 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옵저버를 제대로 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요렇게 피해를 입는다면 옵저버를 잡은 효과가 사라지는 거고요. 자, 내려온 질러들이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까요? 박영민 선수 일단 본진까지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드론들을 피해 저어주고 있으면서 일단 방향을 위쪽으로 돌립니다. 위쪽까지 올라왔죠? 저글링에게 살려서 걸어야죠. 집중을 해야죠. 저글링 처음부터 쳐줬고, 유준희 선수의 햄스트링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아요, 박영민. 자,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저글링이 달라붙습니다. 사막화 완성될 때까지 여기서 최대한 버텨야 돼요, 박영민은. 자, 디팔러가 나오기 직전이라서 위험하거든요, 유준희 선수도. 옵저버 테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옵저버! 하나, 둘! 유준희의 옵저버 사냥이, 네, 이랬습니다. 계속 이래요. 와, 하나만 살아요. 옵저버가 한 기만 있었어. 야, 유준희!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유준희 선수. 좋아요, 오늘. 자, 박영민. 아, 방금 좀 놀랐어요. 자, 이제 옵저버를 한번 내주게 되면서 일단은 타이밍을 한번 놓쳤거든요, 박영민 선수도. 더 이상 진격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박영민 선수도 5시 지역 멀티와 바쁜 이 한방 공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공격이 막히면, 예, 유진희 선수의 공격이 또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몰아붙일 필요가 있어요, 박영민은요. 하지만 거기로 방 2업된 병력 러커도 있는 상황에서 저 언덕을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 지금 어느 정도는 유진희 선수의 좀 올칠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박영민 선수가 시원하게 진짜 센터 싸움에서 뭐 상대방 병력을 다 잡아먹진 않았어도 막 커세어라든지 셔틀이 있다면은 박영민 선수가 분명히 좋은 기회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견제를 통해서요. 예. 근데 커세어와 셔틀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금 센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요, 이 병력으로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선수의 러커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요. 스톰 지금 한 두 번만 제대로, 예, 스톰 한 번만 딱 더 하면요, 지금 유닛이 굉장히 많아 지금 더 밀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나 약간 좀, 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막 저글링을 다수 이렇게 운영하는 플레이 김정은 선수가 잘 보여주거든요. 특히나 프로토스 전에서. 네? 그러니까 저글링만으로도 프로토스의 병력을 다 그냥 잡아먹는
그런 그림을 김정훈 선수가 잘 만들어내는데 거기 김정훈 씨 저그 플레이를 유저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글링에 쫓겨가지고 먼 길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박영민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 전진 씨도 끝까지 여기까지 밀렸거든요. 네. 유지는 계속 먹고 발전하고 발전하고 또 발전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글링이 아드레날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사인스톰으로 그것을 좀 극복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극복해줄 필요가 있고요. 합산 저글링에 업그레이드까지 이러면서 시간 벌면서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을 테고 울트라까지 넘어가면서 12시라든지 6시 멀티를 돌리게 되면 유준이의 올킬 시나리오는 완성이 되는 건데 전경기 울트라가 나옵니까? 저글링은? 오. 여기서 그냥 환송만 하는 거죠? 예. 저글링 한기가 예. 성공을 빌면서 아 표를 못 구했어요 저글링이요. 네 만석입니다. 그 만석 바꿔 말씀드리면 이 오버로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예. 이 만석 다 떨어지면 디파일러도 있고 건물 깨는데 최고의 저글링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넥서스 인서스터 넥서스 본진 넥서스 본진 본진 넥서스 날아갑니까? 예, 지금 넥서스 파괴되면은 본인 진짜 짜투리 저 미나리 때문에 다시 넥서스 건설하기에도 부담스럽거든요. 아 일단 저번에 아래쪽 일단 넥서스 문을 아래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넥서스 문을 아래쪽. 야 이거 넥서스 1.4명은 넥서스 파괴하거든요. 일단 그 선택 부담 템플러 카이브 수영업은 템플러 카이브 날리네요. 야 시간 많이 멀었습니다. 이러면서 동시 타격 요준이 정면 여섯 줄을 정면 요준이 올킬 나오나요? 삼성전자 약간 선봉 올킬 거의 눈앞까지 왔습니다. 여기 넥서스 날아왔고 앞마당에 유준이 선수의 저울은요 일단 아래쪽 셋이 날아왔고요. 완전 날아왔고요. 야 유준이 솔직히 삼성전자 칸의 에이스 카드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송병고영부 희성은 차명환 선수를 제쳐두고 유준이가 올킬을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요 지금은. 문 앞까지 만들었습니다. 앞마당이 상황이 별로고 지금 넥서스 여기 오프해야 되고 상황이 거의 끊겼는데 유준이의 확장 능력 보십시오. 이 선수는 진짜 국토 해안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예. 야 그러면서 예, 자원이 많다고 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냥 안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 멀티 쪽에 해처리도 다수 건설해 놓으면서 병력 상황에서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 선수가 기회를 기세를 잡기에 놔두면 안 되겠는데요. 계속을 합니다. 기세가 계속을 합니다. 저글링을 맡겨줬습니다. 야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저글링으로 시간 벌면서 12시라든지 6시 둘 중에 하나만 돌려도 유준이의 올킬입니다. 강영민 선수가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내더라도 지금 유준이 선수에게 어려움은 없어요. 만약에 박민 선수가 차봉이나 선보로 등장해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지지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대상을 했습니다. 박영민.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은 공군은 선봉 올킬도 다 하는 것이고 삼성전자 선봉 올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박영희 선수 이 상황에서 지지를 치지 선언하지 못하는 것이죠. 야, 2연승을 해서 공군 에이스도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오늘 뭐 선봉 엔트리도 참 좋았는데 야, 그 좋았던 분위기가 오늘 싹 사라지겠는데요. 아, 결국 충격적인 엑서스 워프한 것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고 중앙에 나와서 빼게 맞으면서 유준이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저 전기는 상당히 깜찍하네요. 하지만 지금 촉수는 안 깜찍해요. 예. 던지면 다 긁힙니다. 저글링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플레이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언스톰으로 극복을 해주긴 하고 극복해주고 있긴 하지만 아 추가 병력이 없다. 울트라 전경기 울트라 유준이 다 울트라. 예. 패턴도 오늘 네 번 경기 패턴도 좀 비슷합니다. 예. 물량 뭐 뽑아가면서 안전하게 멀티 늘려가면서 때되면 울트라 유준이 때되면 나오는 그 울트라를 못 막습니다. 때되면 나오는 그 울트라와 지금 업그레이드된 병력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미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언덕 위에서 버티는 그 최후의 병력 최후의 항전 이 연동 내주면 끝납니다. 본진까지 한 번에 다 밀립니다. 아무 병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떠있는 옵저버에는 병력이 없어요. 박영미 예, 마지막으로 사이언스톰을 써보긴 하지만 경기가 너무 기울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이 지형을 내주면 이 지형을 내주면 끝이거든요. 박영민 선수 끝입니다. 야 유준희 선수 4대0 특히나 유준희 선수에게 울킬이 나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현실은 유준희의 울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중앙까지 이런 플레이까지 펼칩니다. 중앙에 나오는 하이템 플러까지 잘라주면서 저글링들이 줄 이어서 들어옵니다. 승리를 위한 전진을 선택한 유준희 12시부터 시작된 수많은 이 해전을 바탕으로 해서 저글링들이 달려들고 본진과 앞마당과 세이스를 물어뜯고 또 물어뜯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박영민 삼성전자 칸에게 이런 올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받쳐줘야지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능성 있는 삼성전자 칸이기 때문에 이런 승리 하나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팀의 분위기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유진희 선수의 이 플레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박영민. 하나 둘 건물이 다 파괴되고 유진이가 1킬, 2킬, 3킬을 이어서 네 번째 킬, 올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다 끝날 때까지 신점들이 지금 남아나지 않아요. 최재! 유진이의 선봉 올킬! 이야, 유진이의 선봉 올킬. 진짜 생각을 못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아, 궁그레이스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올킬은 당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 민창규 선수에게도 유진이를 잡을 그런 기회가 좀 있었고 오영종에게도 유진이를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이 더욱더 안타깝게만 느껴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군에이스는 예전에 연패하는 공군에이스도 아니었거든요. 강팀을 연달아 잡아주면서 이재동 속해 있고 김태경이 속해 있는 파슨과 SK새로운 팀원을 잡아주면서 2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인데도 불구하고 유준이에게 성공 올킬 당하고